자, 서폿 다리우스. 서폿 다리우스까지는 확실합니다. 여기 서폿은 그라가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부들부들거리고 있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그거 말고 모르겠다. 헐, 달빛 보리차님, 별풍선 L51개로 통크게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나 받으세요.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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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어? 스티커도 있었어? 헐, 중경운기님께서 스티커를 100개를 주셨는데 못 봤네요. 감사합니다. 스티커 100개로 서포터 가입 감사하고요. 그 스티커는 여러 가지 방송 아이템 및 BJ의 순위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에 자, 이번에는 인베에 굳이 어디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이번에도 원딜 티모. 자, 이번에도 원딜 티모 느낌이고요. 자, 바텀을 봐가지고는 역시나 원딜 많이 줘. 탑 카시. 여긴 탑 헤카림? 탑 카시, 탑 헤카림 미드 트런들인가요? 아, 아니구나. 탑 트런들 미드 헤카림인데. 아, 미드 탑이 둘이서 먹었네. 정글렛 가는 가정! 정글랭가가 가정에서 법을 따고! 헤카림 드런들이 가정가서 레드 먹고! 와, 이거는 크죠? 야, 독하게 시작합니다, 탑신병자팀. 자, 이렇게 되면 정글에도 정글이 아칼리라가지고 힘든데 개말리죠. 헐, 중경운기님 또 보시면서 스티커를 200개를 감사합니다. 어우, 그 스티커는 여러가지 방송의 아이템으로 사용될 것이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 두알 밀고 들어가죠? 오! 아, 근데! 오! 아, 한방 싸움. 잠깐 느린 화면을 볼까요? 자, 때리고 물고 가서 때리고. 자, 때렸는데 한 대 맞고 나서 타워를 한 대만 맞았는데 타워 두 대를 맞았어요. 자, 독이 들어갔는데 살려고 이걸 때리죠. 아, 어차피 죽을 거. 아, 가시오페아가 노린 거는 먼저 죽여서 5% 채우는 거. 5% 차면 산다고 생각하고 전멸 썼는데 먼저 죽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죠. 오, 두 번. 자, 헤카림도 한번 견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헤카림이 한번 지원 올라가고. 전판에도 그랬지만 헤카림, 어이구, 이거 두 대 맞으면 손해가 크죠. 자, 헤카림이 라인 클리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글러로 가는 거, 뭐 정글 쪽으로 지원 가는 것도 빠르고 로민도 상당히 빨라요. 거기다가 아무리 쳐맞아도 집에 갔다가 뛰어옵니다. 더럽게 빠르죠. 자, 헤카림은 일단 이동 속도가 개 깡패라서. 자, 와, 텔포. 어, 스왑! 어, 이거 뭐죠, 이 사람들? 트런들이 아마 힘들다고 한 것 같은데. 트런들이 뭐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마 스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이 아저씨가. 자, 그 사이, 어! 오, 그 사이 다이브에서 킬. 자, 바텀 라인 어떻게든 한번 볼까요? 자, 피하고 나서 당기고 병. 자, 독댐으로 잡고.
다이브 쳤죠. 결국 잡아냈고. 자, 아칼리는 탑으로 이동합니다. 사실 탑 심장단 탑에 있는 게 변하죠. 아,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확실히 좋죠. 거기다가 랭가까지 들어오고 있고. 야, 솔킬도 낼 기세. 야, 어씨 강타로 그냥 어씨만 가져갑니다. 그거네. 트런들의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카시오페아 스킬들 아무래도 피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동 속도 빠르게 피할 수도 있고 한 번에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아무래도 트런들이 원킬 내기는 좀 그러니까. 원콤으로 킬 내기 힘드니까 트런들이 아래쪽으로 빠지고 헬카림이 올라가면서 이득. 자, 이렇게 되면서 2번 판도, 자, 이 경기도 탑신병자 쪽이 좀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저 강타워씨가 꾀꿀이에요 진짜. 자, 아칼리 초반에 카정당한 것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죠. 버프 카정까지 당해서. 자, 킬만 준게 아니라 버프까지 카정당하고. 자, 아칼리 지금 뒤에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자, 와드는 없는데 어차피 지금 라인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뒤로 뺍니다. 자, 그리고 아칼리가 땅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와드. 자, 와드가 있죠. 자, 알기 때문에 아마 무리도 안 할 거예요. 자, 대충 알죠, 있는 거? 자, 때리고 빠집니다. 자, 미드 트런들 대 카타리나. 자, 카타리나도 함부로 못 걸죠? 트런들도 카타리나 도는 거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카타리나가 티모 같은 거 만나면 그냥 돌아요. 왜냐? 못 끊으니까 그냥 돕니다. 아, 근데 유리한 생각하고 도는데, 자, 끊죠 이렇게. 자, 트런들은 일단 한번 끊을 수가 있고. 자, 도망을 가는데 저만 믿고 들어가나요? 저만! 저만! 아이고! 트런들 크크크크 망했어요. 뚜벅이의 눈물. 뚜벅이는 함부로 깝치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거 한번 실패하면은 골치 아파지죠. 이게 뭐 인터스텔라요? 눈이 아니라? 야, 말자 바닥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빠져든다. 좀 그러네요. 이 동네는 진짜 한 대 싸움으로 하는 거니까. 자, 다리우스 받고. 아, 당겼으나 없고. 자, 서로 와드로 복원은 있고요. 거기다 어! 그냥 바로 드래곤 찍었네. 일단 와드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들켰기 때문에. 자, 근데 아칼리가 피가 없어. 아칼리가. 자, 헤카림 한번 밀어냈고. 자, 드래곤은 가져갔고. 자, 트런들 헤카림이 근데 다 도착해서. 자, 헤카림 궁은 터졌으나 도망갑니다. 자, 카시오페아가 아무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자, 무사히 다 먹어갑니다. 야, 거기다, 어! 아, 다리 헤카림. 아이고, 어! 살았다. 자, 이런 생각. 아이고, 그래도 도망갈 거 없고. 자, 미드 역시나 이런 식으로 키우면 무섭거든요, 미드는 항상. 카타리나 더블킬. 카타리나한테 일부러 더블킬 매기죠. 크면은 노답이니까. 자, 1따봉에 이은 1갱망 스택. 그리고 나면 탑. 아, 이득을 상당히 데리고. 어! 통수 치러 갑니다. 통수 치러 갑니다. 통수 치러 갑니다. 그렇죠, 민병대! 아프죠! 이속이 빨라서. 자, 계속 돌죠. 궁 안 맞으려고. 궁 안 맞으려고 돌죠. 근데! 근데! 궁이 없네! 아, 궁이 없어서 딜에서 밀립니다. 야, 가시 시식이 무시하고 그냥 이속 딜로 한번 밀어붙일라 그랬는데 역시 스킬 다 들고 있는 사람이 스킬 없는 사람한테 이기죠. 가시도 딜을 더럽게 잘 넣어요.
헬카림이 그냥 민병 대 딜만 믿고 들어간 건데 안 됐죠. 카시가 논타겟을 한 번에 안 비나가네. 다 맞추네요, 다. 자, 그러면서 마더 정리했고. 자, 말자. 이 웬 핑화 두 개지? 역시 잘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 핑화를 아끼질 않아.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죠. 6레벨, 6레벨. 그라가스 6레벨 조심해야죠. 개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 물고, 당기고! 자, 하나 잡고요. 티모도 도망가기 사실 힘들고요. 자, 슬로우는 걸렸으나! 아, 침묵! 카타리나! 카타리나가 킬 먹으면 더 골치 아픈데. 자, 카타리나 킬 먹으면서. 자, 이 경기 완전 극초반에는 탑신병자들이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드 쪽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아, 말자가 먹었어요. 말자가 먹었대요. 자, 카타리나는 현재 3킬 1어시. 야, 존냐가 지금 10분 초반대에 존냐 나올 기세. 이 뭐야 AD 말자 이거. 공허충 111 데미지. 사람보다 더 센데 공허충이? 심지어 방금 그거 111은 안자란 공허충 아닌가? 안자란 공허충? 자, 이 사람 아까부터 하는 거 봤는데 논타겟이 안 빗나가요. 자, 그리고 미드에선 카타리나가 한번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잘 컸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무리하다고 죽은 것 같은데. 자, 미드 카타리나. 아, 아니네. 그냥 적당히 했는데 랭가가 잘했네요. 자, 랭가가 잘해서 순삭 맞고요. 자, 헤카림 잡으러 지금 아칼리가 살짝 왔으나 빠지고요. 자, 그라가스도 빠집니다. 티모는 불쌍하다. 말자 궁풀려고 수은 장식 딜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말자는 AD 말자 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갈 수도 없고 수은을 안 갈 수도 없고 그 사이 어 솔킬 트런들. 트런들이 지금 또 잘해주고 있고. 자, 크라가스가 자 돌진 때렸는데 뭐야 이거? 트런들 극딜! 자, 막 Q로 데미지 뽑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템도 딜템이라서 한번 그냥 밀고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공허충이 탈진 걸고 그냥 때리죠! 안 물어요! 퀵실 있는 거 봤거든! 퀵실 있는 거 아니까 안 물고 그냥 패 죽입니다! 자, 그 사이에 근데 다리우스 도착! 서포시면 뭐합니까? 머리 찍으면 그만인데! 그렇죠! 찍으면 지키죠! 자, 서포시고 나발이고 어차피 오중첩 쌓고 찍으면 그만이고. 아이고, 랭가 숙박! 자, 트런들 도착! 궁 끊기고! 아! 사망! 오, 트런들이 또 잘해주고 있는 게 카타리나 궁이 진짜 0.5초를 못 돌아요. 돌면 끊어, 바로! 아, 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아칼리가 도착을 해서 자, 마무리 놀이군이 있으나 보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겠죠. 자, 그 사이에 트런들이 또 미드 파괴. 자, 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개세요. 아까 몇 대 맞고 개딸피 됐던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라가스도 탑이 그냥 카시오페아한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제 아이템 차이도 좀 벌어졌고 진짜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으면 카시 딜 넣는 게 노답 수준으로 놓고 있어. 진짜 안 빗나가. 카시 Q랑 E랑 안 빗나가니까. 아, 카시 Q랑 W랑 안 빗나가니까 그냥 E는 무한으로 들어오고
자, 그 사이 드래곤. 자, 그나마 드래곤 중첩수는 현재 지금 탑 신병자 쪽만 먹었어요. 자, 들어왔고 탈진. 아, 근데 탈진 그냥 빠졌고. 이 한타에서 크죠. 얘한테 걸어야 되는데. 제나 아니면 트론들. 자, 탈진 빠졌고. 저 랭가도 있고 보면.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탈진 걸만한 애들도 많은데. 탈진 하나 뺀 것도 꽤 크고요. 이쪽은. 공원충 데미지 237! 거기다가 드래곤 바론 삭제시키는 카시가 있죠? 아! 자, 팀워크가 아칼리 잡아낸 것도 좀 크고 극딜은 세나 아직까지 지금 살아서 딜하고 있고요. 근데! 아, 말자! AD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말자 스킬 빠지면 딜이 없어야 되는데 스킬 빼도 평타가 더럽게 아파요. 자, 일단 버섯 두 개 터지면서 자, 무사히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쪽은 도망을 갔고요. 자, 한타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드래곤을 먹자마자 한타 들어가죠. 자, 드래곤 먹고 자, 이걸 먹고 시작합니다. 자, 자, 일단은 말자 여기에서 바로 점사를 일단 들어가서 다리우스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딜을 다 넣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칼리가 죽었고 자, 그 사이에 랭가가 아래에서 말자한테 물려서 상황 4대4 상황에서 다리우스가 뒤쪽으로 빠지고 아, 에어본도 잘 넣어주었으나 지금 보시면 말자가 AD 딜이 들어가니까 좀 예상 밖에 딜이 들어가죠. 말자, 어, 스킬만 피했어 끝. 이게 아니라 스킬 피하건 말건 그냥 평타 때림. 177짜리 평타를 공허충이랑 같이 때리니까 자, 공허충 보시면은 데미지 253 미쳤죠. 그냥 티모도 어쩔 수 없이 라인전 때문에 퀵실을 갔는데 퀵실을 간 것 때문에 한타에서 지금 딜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안 갈 수도 없는 게 퀵실 없으면 티모 물어 죽이거든요. 티모도 물리면 그냥 죽어. 와우, 헤카림 한 건 해줍니다. 자, 다리우스 순삭을 한번 노려봤는데 실패. 자, 지금 와, 11대10인데 글로벌 골드가 25,700대 25,800. 기껏해 한 1,200골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종합상 따져봤을 때 1경기랑 다른 점은 중반에 안 그래도 어, 이거? 자, 드론들 다 들어가고 극딜 들어가죠. 자, 궁 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 모빙! 심지어 카시 궁이 쿨이었어요. 네, 드러들 입장에서는 카시 궁 있을까봐 조금 조심해서 플레이를 했지만 자, 아칼리도 지금 미드랑 탑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이 막 엄청 잘 나온 게 아니라서 딜이 그렇게 세진 않고 사실 아칼리가 미드나 탑 아이템 정도가 남아가지고 지금 딜을 뽑았으면 카타리나랑 둘이서 막 삭제시키고 이게 되는데 그건 안 돼요. 아칼리가 극딜이 아니라서 딜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라인에서 큰 거보단. 오케이, 확인. 자, 버섯 깼고 자, 다 몰려듭니다. 헤카림이랑 드런들 위해서 내려오고 있고 아, 가시오페아가 지금 테리 아닐텐데 가시가 테리 아니라서 지금 4대5 위험하죠. 자, 이쪽은 카시 보면은 바로 덤빌 겁니다. 봤죠? 자, 윗라인에서 카시 있다는 거 맞기 때문에 5대4라는 걸 알고 일단 한번 밀고 들어가고요. 자, 카시 핑 찍었죠, 있다는 거. 자, 이거 핑 찍었던 게 카시가 탑에 있다는 소리죠. 파란색 핑 찍혔습니다, 위에. 아, 근데 그냥 뺍니다. 다시 뭐 타워에서 또 밀고 있는데 그라가스랑 말자가 막으니까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빠지고
자, 그리고 헤카림은 더럽게 빨라서 라인 복귀 끝. 아, 참나. 왜 이리 빨라? 아, 가시! 아, 스펠 전멸! 자, 근데 그 사이에 아칼리가 밑에서, 와, 가시! 이야! 자, 일단 이 싸움은 끝까지 한번 보죠. 자, 슬로 깔았는데, 안녕, 랭가! 노답이죠. 2대1은 좀. 자, 그 사이 아래쪽에서 지금 킬이 터졌는데. 여기가 문제였죠. 2킬 터진 게. 그냥 물려서 끝났네요. 그냥 바텀 쪽에서 물려서 싹 다 삭제났고. 아까 그 다시 한번 보죠. 아, 가시. 여기에서도 당황 안 하고 슬로우 걸린 거 보고. 자, 이속 빨라진 상태죠. 최대한 도망가다가. 자, 한 번 더 뿌려보고. 자, 이속 빨라지니까 맞았구나.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랭가, 안녕. 찍. 야, 그래도 전멸 뺐어요. 자, 마지막까지 카시가 전멸을 뺐습니다. 그래도. 자, 랭가 전멸까지 빠졌고. 자, 백핑 찍어서 아래쪽이 적당히 운영상으로는 확실히 지금 레드팀이 좀 유리한 상황이고. 근데 양팀이 보면 조합은 또 나쁘지 않은 게 한방은 있는 조합이에요. 양팀 모두 다. 이쪽도 헤카림 이니시, 랭가 이니시로 시작해가지고 한방 가는 거고. 이쪽 조합도 초반 이니시만 잘 들어가면은 아칼리 거기다가 카타리나 폭딜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쭉쭉쭉 밀고 들어갈 수 있고, 거기다 말자가 물어주니까 점사하기 편하고, 진영 파괴 당당 한 명 있고. 이쪽은 뭐 그거죠. 그냥 헤카림 랭가 들어가서 후두둑 끝. 자, 그렇게 지금 끝을 좀 봐야 되고. 와, 가시오페아 대천사의 공허의 지팡이. 자, 마밤템이 좀 나와있긴 한데 다 뚫리고요. 이러면 카타리나는 좋냐. 공허의 지팡이 곧 있으면 나오고요. 돈 보면 공허의 지팡이 나오려면 700원 아직 조금 남았네. 자, 그리고 거기에 봤을 때 상대 AP 조합에 대해서 지금 AP 방어템 다리우스도 갖고, 여기는 퀵실 망령. 자, 헤르메스에다가 망령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헤르메스 역시나 망령 갈 것 같고. 일단 상대 조합이나 뭐 AD, AP가 명확하기 때문에 맞춰서 가고 있죠. 자, 지원 간다고 지금 일단 핑 찍어서 아마 집에서 뛰겠죠. 헤카림은 집에서 뛸 수 있으니까. 자, 민병대! 민병대로 뛸거요. 자, 랭가 헤카림! 공! 4인공! 이거죠! 탑신병대 팀에서 일단 이거 하나를 말해. 아, 근데! 카타! 빨강팀 더블 스킬. 아, 이거 잘 들어가긴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자, 와가지고 가죠?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자, 들어가는데 헤카림 궁 자체는 완전 잘 들어갔어요. 4인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와, 말자아가 너무 잘 물었네. 말자아가 너무 잘 물어버려가지고 카시궁 4인공. 말자아가 랭가가 아무것도 못하게 일단 끊어낸 것도 좋았고, 말자아가 잘 물어주니까 카시가 궁을 쓸 필요가 없어. 다 잘했죠. 말자 궁으로부터 카시가 궁 아끼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궁 없겠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카시 궁에 4인공 터져.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한타 밀렸죠.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래곤. 이게 조합이 드래곤은 일단 극딜로 녹일 수 있는 카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어이구야, 안 그래도 여기서 카시가 잘 컸는데. 카시가 있으면 일단 드래곤 바론은 확실하게 빨리 먹죠. 자, 바론 출현 20분.
자, 바로는 아직까지 양쪽 다 뭐 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파랑팀의 항복 투표가 부결되었습니다. 아, 힘들다고 생각하죠. 탑신병자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자기들이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바텀 라인 타워 파괴. 자, 그 사이 또 트런들이 그라나스 잡았고, 이야,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 잡고 하나 피 좀 갖고. 근데 이제 운영상으로 했을 때 타워가 지금 밀리는 게 좀 뼈 아프긴 한데 순식간에 밀리죠. 트런들이 잘 버텨줘. 어, 가시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게 쉴드하고, 우우! 야, 저걸 저렇게 잡네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시오페아, 아, 타 카타. 아, 좋냐? 아직까지 모르고 이러면, 자, 모르죠 아직까지. 카타가 또 잡아냅니다. 존냐까지 끝까지. 아, 존냐도 상당히 길게 좀 아끼고 있다가 마지막에 썼고. 자, 한타가 힘들어졌다라는 거 피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카타리나도 끊어야 되는데 카타리나 끊는 것만 생각하면은 또 카시도 있고, 카시 생각하자면 또 무빙 개판 나는 동안 말자랑 뭐 아칼리한테 낮춰봤고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 탑 쪽에서는 그냥 골치 아프죠 이게. 자, 일단 블루 트런들이 먹습니다. 스펠 아무래도 난사할 수 있는 게 헤카림이랑 트런들인데 일단 트런들이 블루를 먹었고, 가시 대기 중. 야, 카시하는 기계인 듯. Q 맞추고 E 나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 어, 그리고 잠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성배랑 모렐 중에 성배가 나와보이는데 모렐을 가냐? 성배 비쌉니다. 600원 차이나요, 모렐이랑. 그리고 사실상 딜을 많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성배 주문력보다 모렐로 주문력이 높기도 하고. 자, 발자 발견. 자, 근데 못 가고. 어, 일단 들어갔고. 아, 가시고. 자, 근데 헤카린도 궁도 쓰기 썼어요. 헤카린 궁 어차피 썼기 때문에 궁 다 빠져서 들어가죠, 랭가랑. 자, 스킬 빠졌기 때문에 그냥 싹 들어가고 있는 탑신병자. 가슴백이 잡혔고, 자, 슬로우 들어갔고, 추가 들어갔고요. 카타리나까지 위험하고. 말자가 왔으나, 아, 갈리랑 같이 왔어요. 자, 트런들 도착. 근데 아직까지는 봐야 하는 게, 아, 근데, 아, 힘들죠. 심지어 존냐까지 남아있었어. 아, 이번 판은 미드 영신병자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클 만큼 컸어요, 전판이랑 다르게.
다클만큼 커버를 했어. 와, 헬카림! 야, 이건 정말 로다 헬카림. 근데 와! 말자, AD 말자, 딜이 무슨! 이거 좀 느리게 봐야 되겠는데? 자, 잡죠? 한 대 한 대 들어가는 거 봅시다. 자, 공어충! 공어충 272! 하나! 작은 게 272, 큰 거 400! 공어충 하나는 272, 하나는 400. 공어충 데미지만 700. 자, 본체도 있죠? 본체 270. 안 그래도 상대가 AP 위주라 가지고 AD 방어 안 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AD 방어를 거의 안 갔거든. 와, 세상에. 아니, 또 심지어 또 스킬도 피하긴 피해야 돼. 맞으면서 싸우긴 또 그러니까. 또 스킬은 죄다 무슨 또 바닥 스킬이야. 아니요, 대회 기분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는 당연히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됩니다. 야, 라위 7의 양날도끼. 아, 이거 딜이 너무 세죠, 너무. 결국 티모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버섯 깔고 운영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게임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버섯이 쌓일 시간을 안 주죠. 버섯 쌓이고 버섯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게임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뭐 버섯 좀 깔고 뭐 아! 퀵실리고 뭐하고 가네! 아! 핑화! 핑화 깔리면서 마무리됩니다. 거의 그러가서 끝까지 좀 버티죠. 안 죽죠 결국. 지지. 야, 핑화 한 방에 이닛이 걸리면서 게임 끝.